저희 집 앞마당에 열린 망고입니다. 보통 캄보디아에서는 3, 4월이 망고 제철입니다. 그때 망고가 가장 많이 열리지만 저희 집 망고나무는 개똥 비료를 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좀 일찍 열리는 종자인지 매년 1월 말이 되면 나무 하나에서 100개가 넘는 망고를 딸 수 있습니다. 아직은 그린 망고네요. 이대로 따서 먹으면 너무 쉬워요. 조금 더 커지고 노랗게 익었을 때 따먹어야겠습니다. 근데 뭘로 따죠? 안돼! 우리 집 망고 따려면 이걸 사야 돼요! 이거 지금 딸 수 있어? 아직? 좀 있다가? 오고 있어? 이게 대나무로 만든 거야? 아, 이게 망고 따는... 망고를 따기 위해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도구는 캄보디아어로는 건떠러라고 한다는데 한국말로는 망고 따개인가요? 이게 너무 길어서 저희 차에 안 실어지니까 저희 집까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. 다행히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. 살림꾼인 우리 아내는 망고 따개를 사면서 학원에서 필요한 빗자루랑 청소 도구를 많이 사두려 하나 봅니다. 아, 학원에서 필요해서요. 너 망고 너 학원 잘 치는 거야? 아니 뭐 이만. 이 부부는 프놈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따케오 지역에서 올라온 부부입니다.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로지 이 빗자루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네요. 저기 실린 빗자루와 망고 따개를 다 파는데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저 시속 25km도 안 될 것 같은 오토바이 달구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빗자루를 판다고 합니다.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좀 더 많이 사주고 싶더라고요. 여 아싸 아침께 멍임.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망고 따개를 높이 올려서 망고를 구멍에 넣고 확 당겨주세요. 어, 땄어? 봐봐. 나도 한번 해볼게. 여느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는 망고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. 제철이 따로 있기가 무색할 정도로 1년 내내 망고가 많은 나라인데요. 가격은 종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시장에서는 1kg에 2-3천원도 안 해요. 잘 익은 노란 망고는 엄청난 당도를 자랑하며 맛있고요.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덜 익은 초록색 그린 망고를 소금이나 젓갈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. 유튜브에서 그린 망고라고 찾아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. 꼭 봐주세요. 그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이저 블라비야, 블라비야. 구멍, 구멍은? 물에 안 보여, 그냥 보이지 안 보여. 맞아, 맞아. 때리마, 때리마.
아직은 다 익지 않은 그린 망고 상태여서요. 조금 더 잘 익었을 때 따보겠습니다. 아내가 저 앞에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빨리 와보래요. 아, 차량용 먼지털이개네요. 근데 이 먼지털이개를 닭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오, 되게 좋다. 무한, 투엄비, 슬라무한. 슬라무한 어? 슬라무한 뻗. 슬라무한 뻗. 우와. 로무한 어? 로무한 뻗. 나를 하려면 정리요. 그렇게 하는 거야? 털 말이야. 닭털? 털 날려! 닭털 날리고 있어. 차를 털고 있는 건지 닭털을 날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잠깐만. 어? 뭐라고? 와, 색깔이 반짝반짝거려. 손에서 닭 냄새 나는 것 같아. 이제 필요한 건 다 산 것 같아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요. 아니, 계산을 못 하신다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합니다. 우리가 계산해야 돼? 응. บ่มันปีคนนั้นใบดาวนะบอกบุญมันบุญปอนนะบ่ยังมันตรึงเฮ้ย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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เ
그게 다 뭐야? 왜 왜? 캄보디아 빗자루 장수 부부와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. 새해 첫날부터 좋은 일을 하며 시작하니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네요.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힘든 점도 많은 타향살이이지만 작은 성의에도 웃어주고 억군하며 서로 감사해야하는 캄보디아 사람들 덕분에 저희 가족의 캄보디아 생활은 따뜻합니다. 이상 까로나였습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